눈빛이 어우 포스 있다. 장풍쌤이 익숙한 공격. 맞아요. 지금 랩실. 맞아요. 저는 세상에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은 과학 덕후입니다. 진짜? 유치원 때부터 과학에 관심이 많아 다양한 실험은 물론 이기적 유전자, 코스모스 등 다양한 과학책을 통해 과학적 사고력을 길러나가고 있습니다. 오! 이거 어려운 책 아니야? 필독서, 필독서. 야, 이거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랬구나. 와. 영재원? 야, 관상이 맞았네. 와, 천재네 그냥. 천재가 될 준비를 하고 태어났네. 그래서 저는 남극처럼 미지의 세계관에 연구하는 것이 꿈입니다. 이미 연구원 같아. 와, 이게 멋있다. 저는 저희 꿈을 이루기 위해 꼭 과학고에 가고 싶습니다. 과학고? 하지만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여러 고민들 때문에 머리가 복잡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맞는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제가 유레카를 외칠 수 있도록 티처스 도와주세요. 야, 세상에. 너무 똘똘한데? 과학 영재는? 장프쌤 하신 말씀 많겠네요. 아니 우리 네. 지훈이가 과학 딱 실험하니까 눈빛이 싹 달라지네요. 정말. 과학 언제부터 좋아했어요? 저는 유치원 때부터 과학자가 꿈이었는데 과학을 하나를 알면은 그게 가지처럼 뻗어나가서 많은 거를 알게 되고 제 지식의 폭이 넓어지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가지처럼 뻗어나오고 싶대. 4시, 새벽 4시? 설마, 일어나는 건 아니겠죠? 그러지 마라. 아, 말도 안 돼. 에이. 야, 이건 좀 아니다. 4시 반에? 설마? 아니, 이때라도 공부한다고요? 막 카이스트 연구원도 아니고 이거. 그래, 핸드폰 좀 하자. 아니야, 금방 내려놓을걸요? 아, ASMR. 그거 선생님, 그거 제가 차라리 뭐 들으려면 마사 없는 거 들어라. 맞아요, 맞아요. 모닥불 소리 들으면서 하는 거야. 맞아, 맞아. 근데 이거 진짜 실화야? 졸리지. 와, 얘 대박이다. 참아. 와, 대단한데. 와, 얘는 역대급인데. 바로 성적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예. 네. 티처스에게 전달해 주세요. 근데 또 우리 반전처럼 성적표 완전 막 안 좋을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안 좋을 수 있어. 근데 얘는 그러기에는 말을 너무 잘하는데. 그래요? 말만 잘하고. 아니요. 설마 또 왜 그러세요? 아, 입만 살았어? 하도 반전을 많이 봐서. 반전을 많이 봐서 우리가. 와, 너무했다 진짜 지훈아. 이봐, 수학, 과학 다 100점이야? 100점이네. 뭐야? 다 만점이야, 다 만점. 어디 다 100점이야? 수학, 과학, 국어. 네 과목 전체 중에 영어 2개 틀린 게 다야. 진짜. 야, 근데 그 와중에 왜 영어는 만점이 아니니? 참, 진짜. 와. 지훈이는 이거 시험 시간이 40분이지? 45분이요. 45분이면 이거 다 푸는데 시간이 많이 나왔지? 네. 그치? 어머, 왜? 우리는 이제 문제 풀면서 이제 막 이렇게 막 체크를 하고 그러는데 지훈이는 밑에다가 정의를 써놔요. 흡, 발, 뭐 이렇게 다 하나씩 하나씩. 신나서. 에이, 야 들어가. 아, 안 해도 되겠어. 이제 학교. 드디어 학교에 왔다. 이제 학교야. 평온해. 안녕. 뭐? 각자 책 추천할 걸 골라왔어? 술에 막힌 아래서라는 책을 읽었거든? 독서 동아리 활동도 해요? 회장인가 보네, 또? 또 과학책 읽었구나. 지훈이는 또 과학책? 맞아. 그 책? 얼마 전에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읽었거든. 우와. 저 명절을 리차드 도킨스. 이 책을 기반으로 깔고 가는 게 진화론이거든. 그래서 진화론에 대한 책도 또 있어, 지금 또 읽어. 요거랑 요거 먼저 읽어보려 하거든. 그게 뭐야? 다른 유전자에 관한 책인데. 유전 이런 거에 관심 많아. 요거에 대해 먼저 읽어보고 이거 유전자. 생명과학을 좋아하는. 생명과학을 좋아. 아이고. 영재원에서 그
과고 가고 싶다는 친구 있다고 했잖아. 맞아. 남자애. 수학이나 과학 같은 거 선행 어디까지 나갔어? 약간 이렇게 물어봤는데 걔는 그렇게 많이 나가고 있진 않대. 그냥 현행만. 걔도 선행만? 네가 만약 과학고를 진짜 붙었어. 그래도 엄마는 너를 거기 보내고 싶지는 않아. 진짜로. 보내고 싶지는 않아. 진짜로. 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영재원도 없고 있더라도 다닐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그때 과학 동아리 같은 게 있잖아. 그런 과학 동아리 활동을 적극 활용해 볼 수도 있잖아. 네가 그렇게 연구하고 싶은 분야를 더 깊이 연구하려면 대학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대학에 가서도 충족되지 않으면 대학원 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 엄마 말도 맞다. 맞네. 엄마 말씀. 내 목표가 카이스트인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가면은 거기도 레벨이 남다를 거잖아. 그러니까 그치. 거기서 적응하려면은 과학고를 미리 경험해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근데 카이스트 가는 건 과학고가 확실히 편하긴 해요. 왜요? 과학고가 카이스트 가기는 확실히 좋아요. 근데 만약에 네가 과학고를 갔어? 과학고를 갔는데 정말 전교 꼴등을 해? 그래도 과학고에 남아서 공부하고 그런 연구하고 그런 게 재미있을까? 조정식적 사고 아닙니까 이거? 최악을 상상하는. 아, 맞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맞아. 꼴찌 하면은 대학 어디 갈 데가 없어, 진짜. 받아주는 데가 없어. 일반고에서 하는 것보다 더 못 갈 수도 있어. 네가 원하는 쪽을 아예 더 못 갈 수도 있다고. 꼴찌 하는 애를 누가 어느 대학교에서 받아보고 싶어 하겠어. 너 엄마 왜 자꾸 나를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바라봐? 부정적이 아니라 걱정인데, 걱정. 난 엄마만 위해서. 이해 가요? 아, 또 이제 또 특목고. 난 외고를 가봤으니까. 그렇죠. 피곤하게. 거기는 진짜 잘하는 애들만 모아놨어. 그럼 얼마나 좀 어렵게 내겠어. 수업은 나가는데 나 진짜 한 단도 못 알아들어.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거 참을 수 있겠어? 네가 견딜 수 있겠어? 아니, 왜 이렇게 그런 안 좋은 상황을 가져가냐고. 나 사랑한다면 좀 응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응원은 안 해주고. 그래. 그렇지. 자꾸 못한다는 거를 가정을 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엄마기 때문에 생각해볼 수 있는 최악의 선까지 생각해보는 거지. 왜 굳이 최악을... 우리 아이가 안 떠졌으면 내가 가고 싶으니까. 내가 가고 싶다는데 한 번쯤 지원해줄 수도 있잖아. 오히려 지금 맘마 때문에 상처받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안 믿어주는 것도 되게 슬픈 거잖아. 그렇지만 엄마 진짜 지지는 못해줄 것 같아. 진짜 미안해. 아니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내가 과학고 가는 걸 포기했으면 좋겠어? 어머머머 도전? 어머머머 엄마는 정말 보내실 생각이 없으시구나. 아니 도전도 안 해보고 포기하면 아니 도전은 해! 도전은 해! 아, 도전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안 갈 건 안 갈 안 갈 건데 도전하고 안 돼서도 그냥 안 가면 돼! 아 진짜 그렇게 해결되면 깨끗해. 아 스트레스 받아. 나도 스트레스 받아 너 때문에. 어머님 뭐 사례를 보신 게 있나?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뭘 보신 게 있는 거 같아요. 힘든 학생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과학을 좋아하는 것과 과학을 또 잘하고 입시에 관련된 거라고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훈이가 충북 과고에 보면 그 수업량이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약 12시간 정도를 과학을 배우는데 좋아하는데. 1학년 1학기 때 이제 통합과학 배우고 그다음에 지금 뭐 물리학원, 생명과학원을 배우며 1학년 1학기 때 물원생원을 배우고 나 이미 머리 아픈데 2학년 때 이제 우리가 배우는 투과목을 배우게 되며 그리고 고3 때 고급 물리학 예를 들어서 AP 물리학 일반 물리학 원소로 봐요. 대학 공부 과정을 미리 많은 양을 배우고 엄청 빠르게 배운다는 빠르게 그렇죠. 선생님이 좀 돼 있어야 되겠네. 맞아요. 아니 요번에 그것도 6개월 전에 갑자기 뜬금없이 간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얘는 선행도 진짜 안 되어 있는 아이라서 제가 지금 그래서 이제 막 엄청나게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또 얘는 아직 중학생인데 고등학교 가서 얼마든지 진로가 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해돼요. 지훈이가 약간 융통성 없이 너무 한 곳만 고집하니까 일부러 좀 그런 친구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아직 어리잖아. 그러니까 네가 엄마 말 안 듣고 이 결혼하면 너는 분명히 너 속 썩고 너무 골병대로 막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 얘는 나 이 남자 사랑한단 말이야 이런 게 있는 거야 지금. 왜 맨날 연애 얘기해요? 아니 진짜. 쌤 좀 오늘 좀 그래. 근데 너무 적절해요. 이해는 된다. 이해는 된다. 보통 그런 경우에 저희가 받을 학부모님들은 부모님의 다른 자녀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으신 경우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치. 혹시 그러신 건가? 예를 들면 뭐 그건 과거 안 돼. 일반고
의대 가 뭐 이런 거 아니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는 제자 중에서 과학고를 간 친구가 있는데 전교 1등하고 그래, 뭐 있어, 갔어요. 있어 있어 있어. 근데 갔는데 수학 선행도 1년 반치를 다 얘보다 훨씬 많이 하고 갔거든요. 근데 만약에 과학고를 좀 더 일찍 뭐 6학년 때부터 아니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가겠다고 하면 뭔가 좀 더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엄마도 준비하고. 선생님이세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제자가 제자 계신... 그러니까. 네네 저 제가 방과후에서 영어를 좀 가르쳐요. 영어 선생님이시구나. 그러니까 현실을 아시는 거네요. 그러네요. 현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교대 예전에 가고 싶다 하셨는데 그거를 할아버지가 반대하셔가지고 엄마도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어머니, 근데 어머니 근데 아니, 결국은 이게 유전 법칙이라고 이게. 어머니 잠시만요. 어머니 근데 결국은 어머님 교대 반대를 하셨지만 결국 관련된 계통에서 네. 종사를 하고 계세요. 그러네. 지윤이는 약간 엄마가 이해 안 되겠다. 엄마도 그랬으면서 왜 나한테 그래 이런 마음 들겠다, 그렇지? 네. 근데 이해를 할 것 같아. 유전 법칙을 잘 알고 있어. 아 이래서 유전이구나. 아, 이래서 그래. 이기적 유전자구나. 과학 공부, 과학 공부. 태양 복사 에너지는 태양의 복사의 형태로 방출하는 에너지. 여기까지만 하고 문제 풀어야겠다. 왜? 왜? 5분만 해, 왜? 지구과학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생명과학 좋아하는 것 같아. 지구과학 파트는 관심 있는 거면 찾아보고 아, 이 부분은 흥미가 별로 안 느껴진다면 딱히 안 찾아봐요. 그러니까 어려워서 없는 게 아니라 흥미가 없으면 없는 거야. 야. 그러니까 흥미가 있으면 어려워도 찾아보고. 과학 부분. 그 다음 문제 또 풀어봐봐. 아, 물리가 더 싫지 않니? 물리는 좋아하는 이유가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약간 식으로 딱딱 설명하는 게 되게 흥미롭고 그래서 좋아하게 됐고 이상하게 지구과학은 별로 정이 안 가더라고요. 뉴턴이야? 지구과학은 정이 안 가고 그냥 술술 넘어가네. 오케이, 제 점. 아이고 기분 좋겠다. 와. 아이고 진짜 이건 박수 쳐야 돼 정말. 와, 와 진짜. 근데 그 전에 지훈이가 약간 걱정스러운 것이 너무 편식을 하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훈이가 네.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이제 통합과학을 배우고 네. 할 때는 물화생지를 전체 다 잘해야 되는데 물리만 잘하고 뭐 생명과학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성적이 좋을 리가 없거든. 그렇지. 그리고 사실 과학은 지훈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학문이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행성을 배울 때 명왕성을 행성이라 배웠거든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저희도 그렇게 배웠어요. 빠졌더라고요? 언제 빠졌어요? 언제 빠졌어요? 아웃이야 아웃. 요새 이름도 많이 바뀌어서 요오드라고 안 부르거든요. 아이오딘 아이오딘. 아이오드 이름 다 바뀌었어요. 우리 아밀라제 아밀라제 했다가 이제 용어도 바뀌고. 근데 이름 다 바뀌었어요. 왜 바뀌어? 영어식으로. 영어식으로. 힘들게 외웠는데. 지훈이가 좀 자기의 생각대로만 정해져 있으면 다른 것들의 변화가 있어도 얘네들은 무너져버려요. 조금의 변화가 돼도 내가 아는 것과 다르네. 제가 걱정하던 부분. 어머님이 걱정했던 부분이 그거. 아니 본인이 롤모델로 저번에 최재천 교수님 자체가 통섭 학자잖아요. 그렇죠. 다 받아들이는 과학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다 같이 통섭적으로 이해하시는 분. 그분이 롤모델이면 더더욱 그렇게 해야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지훈이 왔어? 어머나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어머 아버님이 아버님 완전 상남자. 아 진짜 리얼맨이시다. 저렇게 자주 해주세요. 항상 전화해서 항상 전화. 지훈이 진짜 행복하겠다. 빵맥이 또 있지. 아 만두 먹고 싶다. 너 시험했잖아 얼마 전. 뭐 잘 봤지 뭐. 네. 그치. 응? 다른 건 다 100점인데. 세상에. 100점인데. 영어가 91점. 두 개 틀렸어. 잘했지 이것도 너무 잘했지. 응? 잘했네 아버님 잘했네 하시네 너무 좋지 아 영어를 안 하니까 시험 못 봤을 줄 알았지 어머 이게 못 본 거예요? 우리는 잔치 벌였을 것 같은데 시험지 가져와 봐 시험지 적혀 있어 시험지 가져와 봐 어머님 영어 선생님이시잖아 식사 중에 세상에 영어를 안 해, 여보. 맨날 수학하고 과학만 붙잡고 앉아, 진짜. 열통 터져, 진짜.
하시는 거예요? 아예 안 해요. 아예 안 하는 게 불만이신 거죠? 아예 안 한다? 아. 과학고 간단한 그 시점부터 안 하고 있어요. 모든 게 올스탑이고 수학만 하고 있어요. 아 진짜? 약간 좀 오기가 있네. 아, 엄마한테 정말 가고 싶은가 보다. 이건 뭐야? 영어. 얼었어. 아니 지문도 다 외워가지 않았냐? 아니 그거 봐. 이거 부모님이랑 약간 바꿔서 냈어. 뭘 바꿔냈어? 바꿔냈어. 엄마 부모님 비교해봐 나 안 와. 원래 외워서 푸는 거 별로 안 좋아. 그래 그런 거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긴 하지. 싫어하는구나. 기출 플러스 낸 점수가 어떻게 나왔어? 기출 플러스 때는 되게 어렵게 난 대표는 거의 다 맞았는데 이번에 영어가 마지막 시험이어서 다른 거 다 맞았으니까 방심했나 봐. 어머, 아니 근데 저렇게 뒷목을 잡으시네. 저건 아닌데. 진짜 어머님 너무하시다. 어머님도 욕심 많으시. 아이 어머님. 언어문법이 틀렸는지는 안 거야? 어 알아. 관계대명사 이거 약한 거 아니야? 관계대명사. 됐을 생략했는데 생략해도 되나 안 되나 망설여져가지고 그냥. 너 대시 생략돼야 되는 경우가 뭔데? 아무나. 관계대명사일 때? 어. 관계대명사가 빵꾸 뚫렸구만. 빵꾸 뚫리진 않았어. 그거 하나 몰랐던 건데 뭐 빵꾸가 뚫려. 야 지금 중3이잖아 지훈아. 고등학교 갔을 때는 진짜 양이 어마어마해. 아니 근데 내가 못 봐서 80점대로 내려간 것도 아니고 작년 12월부터 안 했으니까. 어? 12월부터 안 했어? 90점대잖아. 어? 아니 아예 놓진 않았어. 한 달에 뭘? 야 한 달에! 엄마 엄마 엄마. 영업을 안 했구나. 완성 높아지셨다. 야, 영어 정보 안 했는데 저런 너무 잘한 거지. 아, 적응이 안 된다. 근데 수학도 한 달에 한 번 하지 왜? 과학도 한 달에 한 번 하고? 오늘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훈아, 꾸준히 해야 된다고, 꾸준히. 알겠어, 지금 하려고 하잖아. 그럼 하려고 지금 들어간다니까 엄마 못 들어가게 이거 가져오라 해놓고서. 좀 자러 갈래. 알겠어. 공부 좀 하다 잘게 그럼. 와. 저게 나름 반항인 거야 지금. 아, 공부 좀 하다 잘게 딱 이러고 들어가자. 진짜 하잖아. 대단하다 진짜. 야 지훈아. 영웅 맞아. 우와. 다른 학생들은 침대 들어 넣을 헐. 우와. 진짜 영어책을 폈어. 와.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은지 확인하고. 부사절의 동사를 동사원형 이행 형태의 현재 분사로 바꾼다. 어머! 28문제 중에 7개면 그래도 지훈이가 한 것 치곤 좀 꽤 많이 틀렸네요. 그러네. 어머! 어머! 오, 영어하네? 아, 왜 안 보여주려고 그래야 돼? 뭘 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또 엄마도 그렇게 그러니까. 아까 저거 안 보셔도 되는데 옆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너 지금은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는 아니 차이를? 아! 현재 분사는 현재고 과거 분사는 과거잖아. 와. 분사가 뭐야 그럼? 분사가? 뭐를 분사라고 그래? 분사? 어. 이거 봐. 어머. 그래서 매일 해야 된다고. 어? 그렇게 된다고. 이러니까 나 진짜 열이 확 아파도 수가 없어. 진짜 얘기하다 보면 진짜. Ready?